아, 사거리가 아니라 삼거리로. 삼거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점이 네, 건설이 완료됐고요. 의류점에서는 네, 이렇게 네, 갬비슨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리넨 두 개가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거 모자 같은 거 리넨이랑 염료가 있어야 되고 네, 망토는 실이랑 염료가 필요하네요. 저는 먼저 그 무장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복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 구획 2레벨이 하나 더 완성되어서 네, 신발 작업장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가족이 입주 완료됐고요. 현재 총 인구는 90명이죠. 그리고 여기 채굴지에서 이제 조금씩 이 점토를 캐줘야 될 것 같아요. 점토 화덕을 제가 원래 여기다가 설치했었는데 여기 옆으로 이사시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바로 채굴해서 여기 점토 화덕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만들어지면은 여기 창고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고요. 가까운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네, 점토 화덕이 건설이 완료됐고요. 여기서는 네, 점토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채굴지에서 점토를 파고 있는데 점토를 가지고 와서 점토 타일로 변환 시켜주죠. 아, 변환이 아니죠.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서 현재 2레벨인 그 거주 구획을 네, 3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4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조 교회도 소형 석조 교회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거든요. 이거는 10개가 필요하네요. 10개, 20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돌무더기. 와, 화재도 발생하는군요. 잠시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주민들이, 아마도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와, 다른 데도 넘치고 있어요.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물에서 주민들이 모두 동원돼가지고 이 불을 끄고 있네요. 뭐 중세시대에는 뭐 소방차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오! 화재를 수습했습니다. 돌무더기. 아예, 불에 타버린 건가요? 근데 지금 비도 내리고 있고 좀 약간 갑분싸인데 이거? 비 내리고 있는데 화재가 난다. 와, 다시 한 번 더. 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시장에 불났습니다. 아니 지금 비 내리고 있는데 뭐 여기에 천둥 벼락이 내려친 것도 아니고. 아이고, 다 타네요. 여기 있는 뭔가 식량 같은 자원 같은 것들은 피해 안 받는 건가요? 아, 하나 없어졌습니다. 하나 불에 탔습니다. 네, 9월이 시작돼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입주하고 있고요. 네, 9월부터는 이제 수확기죠. 여기 있는 이제 아마, 이거 맞죠? 아마 맞나? 아마랑 보리 그리고 밀을 수확해서 밀은 이제 빵으로 만들고 또 이 보리는 이제 맥주로 아마는 리넨으로 만들어서 그 리넨은 이제 여기서 의류점에서 네, 군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만들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다섯 개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5개 정도 보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월이 됐고요. 제가 이번에 거주 구획을 좀 더 만들어 봤어요. 5개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저희 정착지가 이제 식량이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101명이 됐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개 만든 거주 공간은 당근이랑 이제 채소밭이랑 여기서 이제 닭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